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을 리뷰하고 또 티어표 그리고 뭐 쿠폰 정보 그리고 뭐 초보자 가이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건데요. 나이트코어 킹덤이라는 게임입니다. 대만의 인기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이제 원작이 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또 인기 게임으로 수상 1위까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나이트 코어 킹덤 한번 같이 플레이하면서 리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꿀팁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로 한번 가볼게요. 계속이 3배속까지 있고요. 지금 오토는 뭐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가면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펜스 형태예요. 공격 형태예요. 이게 지금 갓 나온 따끈따끈한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게임성은 해외에서 이미 보장이 된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건설 건설도 되네요. 오, 아 이게 전체적으로 막 인터페이스 UI가 너무 귀여워. 어, 웰메이드 게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달리기 이것 봐, 이게 부가적인 모드들이 좀 있어서 재밌어요. 그렇네. 미니게임 미니게임 마을 건축 및 원형도 관리 등 부가 모드가 있어서 재밌다. 이제 슬슬 우리 애들이 키가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뽑기를 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요게 뽑기가 좋은 점이 그냥 막 뽑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캐릭터 하나를 지정해놓고 뽑기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어표를 보고 1티어 캐릭터를 찍어놓고 뽑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뽑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 지금 현재 1티어 캐릭터가 가베인, 비네스, 라이치, 진주. 가베인은 물리계열 캐릭터이며 사이즈는 M입니다. 다수의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군중 제어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어둠과 도발을 부여합니다. 진주는 속도 계열 캐릭터고 다수의 적에 이동 불능을 부여한다. 무력화시키는데 이상적이다. 라이치는 마법 계열이고 치유와 버프 능력을 가진 서포터다. 아군의 체력 회복시키고 동시에 적군 회복량을 감소시킨다. 사기적인 능력이라 하네요. 기네스 마법 계열 특징은 목표 적군의 행동 속도를 감소시켜주며 화상을 입히는 디버퍼형입니다. 디버프고 A티어 퍼피하고 울루루킹 폴리시바 베디바아 요게 B티어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제 가봅시다. 자 뽑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진짜 게임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 오오오오 자 SSR 하나 있죠. SSR 그랜트가 떴는데 다시 한번 갈게요. 제발 아, 이건 아니야. 아, 최고. 오케이, SSR 하나 있어요. 케니스가 티어표에 없죠. 아, 케니스 없어? 기네스. 아, 다르게 생겼네. 어,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뭐 유닛이든 히어로든. 만약에 요 가운데에 요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유닛은 여기 뒤에부터 출발하면 앞까지 존재하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내보내는 친구가 그래도 탱크랑 딜이 좀 나오는 애. 그러니까 방어와 공격이 좀 나오는 친구를 내보내서 진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펜스 할 때 머리를 좀 써가면서 해야 돼요. 이제 SSR 등급 캐릭터 2개, SR 하나 유닛들은 일단 노멀 등급이기는 해요. 근데 뭔가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 기분 탓인지 좀 있긴 있어요. 오케이. 아 근데 와 S티어 1티어 캐릭터들은 어떻게 보냐. 이거를 다음 스테이지에서 수동으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조금 머리를 쓰면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시를 하고 요정 여기 여자를 넣어요. 그리고 또 에너지 부족이 풀리면 자리 배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열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과 가까운 위치에 유닛을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궁이 차면은 풀타임 풀리면 바로바로 사용해 주세요. 나머지는 알아서 잘 싸워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수동으로 하면은 바삐 움직여줘야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거는 이제 디펜스 형식의 게임이 아니고 전투 지형에 맞게 병력을 배치하는 오펜스 형식의 게임이어서 조금 더 속도감이 있고 박진감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 소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 소환 가능한 아이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 만화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고 UI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고 귀엽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대만 구글플레이 올해의 게임에 선정된 웰메이드 게임이다. 네,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미니게임이나 마을 건축이나 번영도 관리 등 부가 메뉴들도 있으니까요, 더 귀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경음악이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녹음 사운드 트랙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저작권 때문에 틀지는 않았지만 정말 좋은 배경음악 속에서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뭐 디펜스, 오펜스, 그러니까 디펜스 류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어표 참고하셔서 소환해서 그 이제 0티어, S티어 캐릭터 하나 뽑고 시작하시면 더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이트코어 킹덤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